100초 동안 펼쳐지는 21번째 썰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생애 주기별 위기 대상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성년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겪는 심리적 위기를 예술로 치유하는 사회적 예술 치유 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와 싱글맘,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위기 청소년으로 거점형 프로그램, 확산형 프로그램, 그리고 센터 내 예술치료사와 함께하는 예술힐링 아지트 등 총 23개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영세상인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저리융자 지원. 서울시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의 저리융자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과 이자율은 이만큼! 20세 이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여기에 해당되면 대출 오케이! 대출은 1년 거취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계획 발표! 서울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장애인 콜택시 공급 대수를 늘리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일반 시내 저상버스를 기존 44%에서 81%로 늘리고 오는 2020년까지 마을버스형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백설 이야기 백설기였습니다. 잠깐! 백설기 구독 하실 거죠?